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13일 음력으로는 신축년 2월 초하루 사시운시다. 오대산에는 아직도 잔설이 많이 남아 있고 지난 3월 1일 날 폭설로 인해서 또 지난 3월 5일 경칩으로 인해서 많은 눈이 와있고 지금도 잔설이 있고 춥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힘드시고 고생이 많습니까? 오늘의 공부할 주제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소위 깨달을 각자 얻이다. 부처님께서는 3천년 전에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오늘의 세계 인류를 위해서 그 법향과 법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인류는 근본 팬데믹에 의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80억 인류와 우리 8천만, 5천만 국민은 다시 부처님의 깨달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깨달음의 정도 차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아가지고 깨닫는 방법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완전한 깨달음이란 동정이려 안거 속어 눕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러한 깨달음을 갖는 그런 수준인 것이며 두 번째는 숙면 이래라. 자면서도 이 송장 덩에 있는 몸뚱이는 자고 있고 코를 골면서도 깨닫는 숙면 이의 단계가 있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몽중 이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데, 꿈을 꾸면서도, 꿈 속에서 내가 꿈을 꾼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그런 깨달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적으로 보면은, 천지는 동근이요, 천하는 위공이라, 하늘과 땅은 하나의 뿌리인 것이며, 천하의 모든 사물과 천하는 개인의 사사로운 것이 없으며, 모두가 공적인 것이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특히 국내적으로 보면 근래에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lh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복잡한 상황이 지금 경칩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전개되고 있고 잔인한 사고를 앞두고 한반도 정세와 세계적인 정세는 지금 이렇게. 에 거쳐 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또 보궐 선거와 다불어 내년 3월 9일에는 대선이 있고 6월 1일에는 지방 선거가 있는데 그 1년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와그이외에 21세기 들어서 흰 소위 해를 맞이해서 2021년부터 시작되는 우주 인류에 거기에 또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노말이 비누말이 되고 정상이 아닌 이런 상황 속에 우리 80억 인류와 세계 각국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6일부터 백신이 발견되어 지금 백신을 국민들이 맞고 있고 세계 인류가 맞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여러 곳에서 변이와 변종과 변역되는 그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 다양하게 발견이 되어 지금 주입을 국민들이 하고 있고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에 걸 맞춰서 지구 생태계와 우리 국민들과 세계 인류들의 이런 심성 속에서 아직도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런 복잡한 속에서도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가? 우리 8천만, 5천만 한 민족은 그래도 옛날 성인들과 동양 선지식들에 의해서 우리 선조들은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물빛이 우리 국민들과 국가에 할수록, 우리는 합심을 해서 연대와 유대를 가지고 나를 생각하기 전에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생각 이웃 나라를 생각하면서 전체 인류를 보면서 보편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철학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기를 깨닫는 것이며 부처님 법을 깨닫는 것이며 내가 나를 아는 것이며, 내가 우리 가족을 알, 알게 하는 것이며, 이웃을 알게 하고, 이웃 나라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백신 방역과 더불어, 한국에서는 새로운 또 백신 주사기가 발명이 되고, 다양한 그러한 변천과 변형과 변이 속에서도 꾸준하게 대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방심하거나 이 상황을 게으름을 피면서 대체면은 안될 것입니다. 항상 주위와 주변을 내 마음 가지미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치부로 지난번 법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면은 근년에 흰 소위 해를 맞이해서 2021년도에는 많은 변화와 변역이 일 것이다.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우주 진력으로도 그렇고, 생태학적으로도 그렇고, 살아온 그러한 패턴을 보아도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LH 부동산 사건으로 해서 커다란 변형과 변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보지 말고, 5천만 8천만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한반도를 지켜왔으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웃 열광들과 어깨를 하면서 오늘에 있는지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생각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우리 가족부터, 내가 속해 있는 단체부터, 조직부터, 이것을 개선광정하고 고치면서, 근본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천지는 동근이요, 하늘과 땅은 같은 뿌리인 것이며, 천하는 유공이라 백번 김구 선생의 하신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 어려운 그러한 학문과 이론과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깨닫는 것이며 나 자신을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음의 향기가 이웃에 전파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가뭄이 되시며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5천만8천만 국민 전체가, 그러한 정신으로, 세계 인류를 지도하면서, 가르치면서, 포효하면서, 지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 국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부터 그러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적으로, 기후 변화적으로 2030의 지구 멸망, 2분 전이 지금 100초 전으로 내려왔다는 그러한 생태 환경학자의 그러한 얘기와 그러한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깨달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며 기후 변화에 대치하면서 환경 생태적인 것을 대치하면서 우리 국민이 아까 얘기한 부동산 내 h 사건 같은 그러한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엄중 질책하면서 5천만 8천만 국민이 5천년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와서 오늘 세계적인 인류의 지도자가 되며 K 방역의 지도국으로서 이끌 수 있는가 지난번 법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생명 사상에 대한 통치 대비에 자비 사상에 대한 화음 사상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화음 사상만이 이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세계 80억 인류를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한 DNA와 그러한 사상과 역사와 철학과 과학과 문화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아주 적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으며 세계 인류의 눈이 d m 짓 38선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거기에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이러한 나라가 없으며 이러한 국시적인 곳이 없습니다. 또 이러한 국민이 없습니다. 곳에 대차리면서 지속 가능한 국민 정신 속에서 지속가능하게 대체해 나가면서 오늘의 한반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27도 6이 기울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자면서 한반도가 중심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인들이 DMZ 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상 속에서 대립된 이 적은 나라에서 이것이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배우고 있으며 우리가 이번에 세계 인류에 대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이런 국민정신을 보고 모두 거기에 감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DNA의 역사상과 철학과 문학과 과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한반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가 전리적이기 전에도 우리 민족은 자비사상과 사랑과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강한 의지력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온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부처님의 자비사상이 있고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과 불자님들이 각오를 하시고 신축년 음력 2월 초하루 2월 한 달도 잘 보내시기 바라고 평안한 간의 제절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년 경칩 이후에 매년 그러한 땅이 부풀어지면서 복수초가 일어나면서 매화의 향기가 남쪽으로 더 불어오면서 찬인한 사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단단한 견고한, 견고한 부처님의 신심을 가지고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같이 법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많은 분들이 경청을 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같이 우리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십시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